아이쿠, 여러분들 안녕, JJ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JJ의 리얼리 뷰. 최근에 정말 이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JJ 형 메디프런트 토너크림 좀 얘기해줘. 메디프런트 토너크림, 샤워 토너크림, 까만 피부가 밝아진대. 엄청나게 많은 제군들이 JJ에게 리뷰를 요청을 해주셔서 광고를 봤더니, 아니 뭐 샤워를 할 때 뭐 이것만 바르면서 이렇게 씻어내주고 그러면은 뭐 까만 피부가 하얀 피부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나니까 왜 제군들이 저에게 요청을 해주셨는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까만 피부가 콤플렉스였던 이 JJ도 과연 효과를 볼 수가 있을지. JJ의 리얼리 뷰. 메디프런트 인샤워 톤업 크림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이제 여름이 됐고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평상시보다 좀 더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탄 피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저처럼 컴플렉스로 안고 계셨던 분들이 요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광고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이렇게 양팔이 있는데 그 중에 한쪽 팔에다가만 이 토너크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봤더니 양쪽 팔의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마지막 물로 헹궈주기 전에 전신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물로 씻어내고 물기를 닦아냅니다. 자, 그러면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용 전 5주차, 10주차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용 전이랑 5주차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5주차, 10주차는 솔직히 이렇게 끌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과연 사용을 하고 안 하고가 극명하게 차이가 날지 지금부터 JJ의 리얼 리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제품을 사용해 보기 전에 비포 애프터 사진을 찍어놔야 될 것 같아서 카메라는 iOS 고정 모드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도 그렇고요. 고정 모드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햇빛을 차단해 놨고요. 조명 하나만 켜고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옷도 비포 애프터 똑같은 걸로 맞춰 입고 찍을게요. 이거 좀 민망하긴 한데. 자, 이렇게 입으면은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사용하러 갑시다. 일단 사용 전에 언박싱은 해줘야겠죠? 여기 보면은 요즘에 SNS 제품들 유행인가 이거? 개봉 후 반품 불가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밑에를 뜯어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사용법 설명서로 보이고요. 이렇게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 실험하면서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이렇게 메디프런트 인샤워 톤업 크림 해가지고 미백 효과도 있고 촉촉함까지 유지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일단은 JJ의 리얼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화장실에 나왔는데요. 팔뚝에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본 대로 씻어줘요. 사용법에는 바디워시를 하라고 적혀있으니까 바디워시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팔만. 오케이,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크림의 제형이 수분 크림 바르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한쪽 팔에 전체에다가 문질문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고 반대쪽 팔에는 최대한 닿지 않도록 손바닥으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느낌이 물이랑 이 크림이랑 섞이니까 보들보들하면서 살짝 뻑뻑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베이비 파우더랑 우유를 섞어서 바르면 이런 느낌이 날란가 싶은 뭐 그렇습니다. 그 향은 진짜 베이비 파우더 비슷한 그런 냄새? 냄새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발랐을 때는 와, 네, 육안으로 색깔이 확연하게 다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물로 씻어내도 유지가 되느냐. 보통의 미백크림이라 하면은 샤워를 한 다음에 물기를 닦아내고 어느 정도 살짝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발라주고 다른 일을 하고 나면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펴 발라준 뒤에 물로 헹궈주래요. 그러면은 지속이 된대요. 할게요. 파우더의 미끌미끌함이 사라질 때까지 물로 꽤 오래 지금 씻어냈거든요. 이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를 할 건데 비교적 좀 빡빡 문지르면서 제거를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촉촉함에 있어서도 여기랑 촉촉
촉촉하면서 매끈매끈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얼마나 톤이 달라졌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의 색깔이 확실히 밝아졌어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진짜로 밝아졌어요. 이 부분까지는 광고에서처럼 됩니다. 광고! 인정! 이야, 씨. 진짜로 밝아진 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느낌이 자연스럽게 내 피부에 색이 된 듯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제가 피부가 워낙 까매서 그런지 딱 봐도 화장품을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점은 저는 피부가 너무 까맣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고, 저보다 밝은 톤을 가지신 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저보다는 자연스러우실 것 같아요. 팔에다가 진짜 화장을 해놓은 것 같이 하얘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닌가? 자연스럽게 하얘진 건데 내가 너무 까만 피부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거를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냥 느끼는 건가? 근데 광고에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수건이나 옷 같은 거에서도 묻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하얘지긴 했지만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빡빡 한번 비벼볼게요. 때가 나오겠는데 이거? 씨. 존나 비벼! 존나 비벼! 일단 수건을 봤을 때는 뭐 어디에 묻어나거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색깔도 그대로 밝거든요. 자, 까만 옷에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얀 이물질이 묻으면 분명하게 보이니까요. 비벼보겠습니다. 아하. 광고에서는 아예 안 묻어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살짝살짝 하얀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엄청 심해 보이지는 않은데 아주 살짝 하얗게 뜬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빡빡 비벼서 그렇지 그냥 요 부분으로 다시 해볼게요. 그냥 살살 가볍게 하면은 그렇게 묻어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팔에 열이 나도록 이렇게 비볐을 때 군데군데 살짝살짝 하얘진 게 보인다. 그러니까 뭐 묻어남이 아예 없다,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부에 밀착이 되어 있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걸 궁금해 하실까요? 과연 이 녀석을 바르고 진짜로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또 땀도 흘리고 이런다면 지속성이 얼마나 갈 것이냐. 지금부터 제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이 톤업 크림을 하루 동안 사용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나오겠는데 이거?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전신에다가 다 했는데 다 한 톤 밝아졌어. 진짜로 사용 전과 후가 지금 다르긴 하거든요? 일단은 비교샷 한번 찍어볼게요. 자, 지금 똑같은 조명입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진짜로 뽀얘져서 하얘졌어. 진짜 전신에다가 화장을 한 것처럼 지금 하얘졌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까 토너크림을 이 팔에다가만 발랐잖아요. 근데 이거를 샤워를 하면서 보니까 바디워시로 퍽퍽 문질러서 닦으면은 싹 사라져. 원래 톤으로 돌아와요.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피부 위에다가 뭔가를 이제 펴바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물칠을 하면서 문질문질 하니까 좀 더 미세하게 밀착을 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씻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쪽 팔만.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지워진 것 같지 않아요. 물로만 했을 때는. 근데 바디워시로 거품을 내면서 한번 닦아주면 네, 확실하게 그냥 제 피부 색깔이 됐어요. 차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광고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면 할수록 피부가 더 하얘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화장품처럼 위에다가 하얀 거를 덧입히는 거지 피부가 하얘지게 만들어주는 거는 솔직히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잘못하면 웃길 수가 있는 게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만 비누 씻어서 손만 다시 까매지는 거야. 그거는 있을 수 있겠네요.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밥을 먹을 때 땀을 흘려갖고 이 클렌징폼 같은 걸로 입주변만 이렇게 닦았어. 그러면 여기 막 밑에만 까매지는 거네. 얘기 나온 김에 해볼까?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만 지워졌죠? 네, 다시 또 칠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네,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의 까무잡잡한 얼굴에 익숙하셔서 지금 얼굴이 되게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저도 지금 카메라 이거 모니터 보면서 되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얘지긴 하얘졌으니까.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36분입니다. 오늘 옷을 좀 일부러 어두운 거를 좀 입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입고 있었을 때 옷에 얼마나 묻어나고 얼만큼 또 지워지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9분입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 나와서 지금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편집하고 일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직원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얘들아, 나 지금 평상시랑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딱 봐봐. 나 뭐 평상시랑 똑같아?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 없어? 근육? 다이어트했어요? 아, 힌트를 좀 줄게. 평상시보다 피부 색깔이 밝다. 그렇지, 내가 지금 그 미백 크림 막 샤워하면서 바르는 그걸 하고 있거든. 그 전신에다 다 했어. 아, 안 밝아졌어 좀? 저는 그냥 선크림 발라서 약간 밝아진 느낌? 나는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죠. 아, 선크림 바르고 와서? 네, 드라마틱한 건 아닌데 약간 그 정도로 밝아진 게 선크림으로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부가 밝아진 것보다 화장품을 덧대서 밝아진 느낌이에요. 아, 화장을 자주 하는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찐 느낌은 아니고 그냥 매질매질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그러니까 안착을 잘 한 느낌? 화장품을 바른 느낌이긴 한데 잘 먹은 느낌? 그러니까 제품은 내가 봤을 때 데일리로 바르고 다니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피부가 밝아진다 이거는 난 모르겠어. 네, 이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지속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는 괜찮거든요. 제가 손을 한번 닦아가지고 소끄러지긴 했는데 아,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래도 한 3, 4시간 일을 그래도 좀 했는데 옷에 하얀 게 묻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어요. 근데 이걸 또 하루 종일 입으면 또 모르니까 이따 저녁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 뭉치들이 아주 그냥 넘쳐나게 사고를 또 쳐놓으셨어요. 뭘 뜯어놓은 거야 이거? 뭘 뜯어놨어? 천방 빛거리 등잘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현재 시각은 오후 10시 55분입니다. 제가 청소하느라고 땀을 좀 흘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제가 거울을 보고 느껴지는 거는 완전히 지워지진 않고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얼룩덜룩해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밥도 먹고 막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 주변에는 살짝씩 지워진 게 보입니다. 그리고 측면도 이 부분 좀 얼룩덜룩한 거 보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얼룩덜룩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땀을 일단 흘린 거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야, 이거 땀이랑 해서 닦아내니까 그러니까 카메라로 티가 날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육안으로 봤을 때 아까에 비해서 꽤 많이 지워져 보인다. 그러니까 결론은 수건이나 입 주변을 닦거나 조금 세게 문질러지는 현상에 의해서는 확실하게 지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바르고서 찍었을 때랑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창문 앞에 블라인드는 다 닫혀 있고요. 이렇게 조명 하나 딱 켜놓고 위치 딱 맞춰가지고 혹시나 또 이렇게 하면은 비교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 팔뚝만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얘는 거의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얘는 좀 뽀얀 상태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물로 닦아내거나 뭔가 세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도 비교적 오래 착 붙어서 남아있는 기분이지만 땀을 흘려서 닦아내거나 세제를 사용해서 도포한 부위를 닦아낼 시에는 이렇게 지워져서 색깔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리고 바디워시나 비누 같은 거를 이용하면 비교적 쉽게 제거가 되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샤워를 하면서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사용 전과 후에 피부색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마법 같은 제품 인샤워 톤업 크림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이게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원초적인 피부 색깔이 정말로 밝아지는 건지 뭔가 확실하게 그럴 수 있겠다
어렵다 싶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사용을 해가지고 피부에다가 더 씌워서 하얗게 만들려면 만들 수야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파우더 향이 나고 좀 화장품 성분이 묻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씻어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등교할 때 그렇게 사용하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지속적으로 또 이 제품을 종종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 피부색이 날이 갈수록 밝아지게 될 경우에는 영상을 하나 더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마법 같은 제품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